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아미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하는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라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평소에 진짜 완전 맨날 맨날 몇 개월 동안 쓰고 있는 제품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먼저 헤이네이처 이만큼 남았어. 지금 세 통째거든요. 이만큼 남았어. 뿌려서 촉촉하게 하고 앰플. 이것도 헤이네이처 어정쭈 앰플. 이것도 이만큼 남았어. 새벽에 해가지고 조금만 묻혀서 피부를 조금 촉촉하게 해줄게요. 제가 오늘 화장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네, 일단 저는 피부가 뽀얘졌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 이 어성초 라인을 쓰고 나서부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피부도 안 좋아하고 너무 답답한 걸 싫어해서 너무 보정된 피부도 싫어하고. 근데 제가 이 토너 크림을 찾고 나서는 진짜 이것만 몇 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문질러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차분하게 흡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웜톤인데 저한테 완전 잘 맞더라고요. 진짜 여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쓰고 시연님 피부가 너무 뽀얘요 이런 말도 많이 듣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라인을 알게 된 게 제가 1년 동안 피부 아토피부 시작하고 제가 맨날 관리도 하고 먹는 것도 엄청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마음 멘탈 관리도 하면서 피부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놨는데 어느 날 한 2-3일 만에 피곤했는지 컨디션 안 좋았는지 갑자기 처음으로 얼굴이 엄청 붉어지고 막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평소랑 똑같았는데. 그래서 뭐야 나 왜 이러지 하다가 막 찾아봤어. 내가 뭐 쓰던 게 잘못됐나? 그래서 다른 거 찾아볼까? 찾아보다가 화해 어플 막 뒤지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속눈썹 치고 사서 써보자 하고 그 클레이팩이랑 이거 진정 스프레이를 며칠 동안 한 썼어요. 한 2-3일 동안. 근데 바로 가라앉은 거예요 피부가. 그 이후로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어성초 이게 나한테 진짜 잘 맞나 보다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계속 샴돔 샴산 하면서 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약간 즉각적으로 제 피부로 효과를 본 아이템들이라서 제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도 드려서 마켓도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 몸이 너무 정직하고 제 피부가 너무 정직해서 좋은 건 좋게 나쁜 건 나쁘게 바로 나타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지 식공이분들도 제 마켓을 더 믿고 사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진짜 군더더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표현이 돼요 이게. 근데 가끔 이렇게 쌍꺼풀에 끼긴 하는데 그건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눈썹 슈에무라 이거 제가 새로 산 건데 원래 이만큼인데 제가 깎다가 세 번 뿌려뜨려 몽땅 연필을 했어요. 아무튼 이걸로 그래서 요즘 제 어디 캠핑을 가도 할머니 댁에 가도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어성초 라인. 전 이렇게 잘 맞는 애들을 찾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어느 정도 괜찮지 어느 정도 뭐 잘 맞다 너무 뭐 수분감 좋고 했던 애들이랑 약간 달라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바로 효과를 보았어가지고 더 잘 쓰게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인스타에도 썼던 건데, 저는 사람한테 제일 안 좋은 감정이 불안함과 초조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안함과 초조함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했을 때, 그걸 미루고 안 했을 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하면 내 생각했던 것보다 별게 아닌 경우가 80%예요.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그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근데 막상 시작은 안 하고, 막상 시작하면 별거 아닌. 맨날 제가 쓰는 데이지크. 저는 눈두덩이에 뭘 많이 바르면은 조금 그 제가 추구하는 맑고 청초한 잘 안 사는 느낌이라서 아주 살짝만 해줍니다. 좀 그래서 그 감정을 안 느끼려면은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시작해. 시작하면 하게 되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걸 조금 느끼고, 아, 내가 이게 지금 너무 미디어가 많은 세상에서 그 미디어에 사로잡혀서 도파민이 너무 과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미루고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핸드폰을 놓고 산책을 더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사람 마음이 조금 느긋해지고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진달까. 힘을 굳이 막 나는 화이팅!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맨날 브이로그에서 막 샴팅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 진짜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는 것도 좋지만 조금 힘을 빼고, 요즘 하늘 너무 이쁘잖아요. 하늘도 보고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이 많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조건 잘해야지, 나는 막 학점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 그냥 뭐 적당히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적당히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편해요. 속눈썹펌을 한 상태여서 마스카라를 잘 안 하고 속눈썹 영양제만 요즘 해줍니다. 저는 지금 많이 풀려있긴 한데 펌이 곧 하러 가려고. 너무 편해. 뷰러가 더 안 좋대요. 속눈썹에 계속 뽑히니까. 화장의 진함 차이가 마스카라의 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저는 아이라인 한 사람 인상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주 살짝. 근데 이것도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볼더치 타운. 이어 나가자면,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성인 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시기도 안 맞았고, 제가 딱 그 학교 들어간 시기가 코로나였고, 1학기 하고 휴학하고, 휴학하고 난 다음에 1M 모임도 하고, 제가 가는 곳들이 다 커플들이 오지 막 남자분들이 오시는 곳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다 안 맞았어요. 작년에 아토피 치료하는 남자친구가 뭐고, 그냥 저 덜 보는데 힘을 썼고, 딱 올해부터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연애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그 연애에 대해 갈망이 더 컸었던 게, 주변에서 하도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된다, 어릴 때 하는 거랑 지금 커서 하는 거랑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초조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세상이 만들어낸 허구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잘 맞는 사람 찾고, 좋은 사람 있으면은 그때 내가 잘 맞는 사람 만나서 하겠지. 저는 어쨌든 한 사람을 지긋하게 오랫동안 만나서 결혼하는 게 지금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막, 아, 나도 연애해야 되는데, 연애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초조해 하다가, 그냥 그것도 허구 아닌가? 그런 게 어딨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온해졌어요. 내가 그냥 지금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일 꾸준히 하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계속 곁에 올 거고, 그러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이러다가 나는 솔로 나가는 거 아니겠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뽀송뽕뽕 이렇게 해줍니다.
꽃장들도 쓱 설쳐주고. 그래서 그래요. 막 주변에 오래 연애하고 연인이랑 돈독한 사랑을 꾸려 나가는 아이들 보면은 부럽기도 한데, 그들은 그들이고 전 저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스토키네트 베이지 블러셔. 뭐든 조급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 조급하면은 될 것도 안 돼요. 이거는 눈 밑에, 볼 잔등에만 살짝.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클리오 시폰 블러 니트 부드러운 밀크티 13호예요. 이게 웜톤한테 찰떡 같아요, 완전. 말린 장미 색상? 근데 제형이 너무 제 스타일. 이렇게 하고, 립톤이랑 전체적인 톤이랑 맞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톡톡한 걸로 볼도 살짝 해주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롬앤 글래스틱 워터 글로스 매테오 트랙 한끗 차이예요. 이걸로 이렇게 묻혀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 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쵸. 저의 평소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고, 제가 이렇게 얼굴 여백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 이렇게 머리 내려주는 걸더 좋아해요. 평소에 많이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 여튼 저의 헤이네이처 마켓. 진짜 저는 진짜 진짜 맹세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애정하는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구성에 플러스로 클레이팩이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올라왔을 때 맨날 그 밤에 한 번씩 하고 잤는데, 그것도 엄청 큰 효과를 봐가지고 꼭 구성에 넣어달라고 했고, 무조건 최저가로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데리고 온 가격의 구성이고, 그냥 진짜 진심을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공시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겟레디 하면서 수다 떠는 거 정말 재밌어. 전 오늘 맛있는 샌드위치 먹으러 갈 거예요. 그건 브이로그로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전자전문의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